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새빨간 테마가 오랜만에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남북 경협주, 정치 테마주, 그 이후 한동안 메가트렌드가 잠잠했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연초 대비 10개 종목 중에 9개 오른 분야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제약바이오주입니다. 다음 대사는 제약바이오주에서 올까요?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새빨간 투자의 새빨간 빨간펜 선생님 계시죠? 이상로 전문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좀 예고해 드릴게요. 오늘 유망주 있습니다. 선생님, 몇 개요? 네, 두 개. 두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밤새서 또 찾아왔다고 하니까 끝까지 눈 떼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새빨간 테마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진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팩사백, 뭐 또 아파티닉 같은 약물 이름은 정말 어렵기만 하고 임상 과정은 복잡하기만 하고 치료제는 많고 관련주도 많고 정말 어려워서 그냥 제약바이오주 아주 그냥 투자를 포기해버리신 분들 많더라고요. 저 포함해서 오늘 그런 분들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시작해볼까요? 네. 자, 뭐 일단 제약바이오 이 섹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렵고 우리가 또 뭐랄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현혹시키기도 상당히 좋은 섹터군이고 묻지마 투자가 상당히 성행하는 분야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뭔가가 좋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이제 빠져버리는데 자 대신에 오늘 제가 요점만 콕콕 집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약바 이것만은 꼭 알고 가야 된다.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모든 임상 1상 2상 3상이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그러면 밑에 보시면 이제 후보 물질이 있고요. 요 전이 이제 우리가 선도 물질이라고 하고 후보 물질에 대해서 취득했다. 뭐 특허를 취득했다 이런 얘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아직까지 임상 의약품에 대한 발견을 했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것이 이제 기초 연구라는 부분인데 이게 무슨 단계냐면요. 쉽게 전임상 단계입니다. 우리가 전임상 단계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기술 수출도 이루어지고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는 이 기초 연구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임상 1상, 2상, 3상인데 자, 1상 같은 경우에 약 1년 정도가 걸려요. 거기에 대해서 요즘은 국내 같은 경우 한 90% 이상이 통과됩니다. 거기에 건강한 사람이 20명에서 약 80명까지 여기에 환자 모집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상 같은 경우는 1년에서 2년, 그리고 3상은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고 대신에 여기에 대한 기간이 뭐 약품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대략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걸 조금 알아두십시오. 8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임상 연구만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팩사백이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임상 3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에 지금 팩사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결국 어떻게 도출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2015년 시작했던 겁니다. 이 과정이 이제 끝나고 나면 거의 뭐 식약청에서 허가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시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뒤에는 이제 상업화에 대한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수출이 어느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느냐. 최근에는 전임상 단계라든지 아니면 임상 1상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런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초기 단계에서 많이 이루어지네요. 네네 맞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미 팔아버리는 거죠. 팔아가지고 리스크 뒤에 2상 3상이 실패하더라도 상관없이 미리 기술을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상 시험이 어느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는가? 자 우리가 엄청 많아요, 사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글씨를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요 맨 왼쪽에 있는 게 항암이에요, 항암. 그다음에 이제 심혈관, 내분비, 뭐 중추신경계, 소화기, 분뇨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딱 보셔도 어디가 제일 많아요? 항암이요. 항암, 뭐 5, 6년 전이라든지 2, 3년 네, 전만 맞습니다. 해도 뭐 항암이 제일 이렇게 네, 맞습니다. 왜 많을까? 결국에는 시장이 그만큼 제일 크다는 얘기고 아직까지 정복되지 못한 그런 정복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행이 되고 있는 R&D 전체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임상 계획에 대해서 승인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총 142개의 과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완료된 과제들이 있고 또 깝깝하죠. 아, 또 연구가 너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아, 여기서 턱 막히네. 한번 읽어 주실래요? 온콜로지?
네, 뭐 거의 뭐 네이티브 스피커 발음 나왔습니다. 자, 네. 요게 한국어로 제가 풀이해서 시청자분들 물론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쉽게 한글로 다 붙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종양학, 그러니까 항암 관련된 것이 지금 현재 21개에 대한 과제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글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과제들 자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만큼 있어요. 현재. 이렇게. 대학교 이름도 보이고 네네, 뭐 연구원도 맞습니다. 보이고 다양하네요. 자, 이 그림이 사실 엄청 중요한 그림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업체는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9년 동안 1조 6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이런 신약에 대한 개발 과정들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럼 요거는 뭐냐? 종료된, 완료된 과제에 대한 회사들이에요. 글씨 안 보이죠? 그죠? 그만큼 많은 업체들이 있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넥신 보이시죠? 제넥신 얼마 전에 임상 이상에 대해서 성장 호르몬 치료제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요게 완료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한양행 한독 보이시고요. SK바이오팜도 기술 수출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야 자체가 뭐냐면, 결국에는 완료가 돼줘야지만 기술 수출이 가능하거나 또는 임상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된 과제에 대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찾아보시면서 꼭 공부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안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조금은 뭐랄까요? 제외하고 보시는 네네, 맞습니다. 거? 조금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거? 보실 것 같으면 여기 있는 기업들만 매매도 충분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만 있는 것만 해도 정말 충분할 것 같아요. 아유, 당연하죠. 여기 뒤에 한미약품도 그렇고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에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들어와 있는 그림이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완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기업들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품을 누가 사주느냐가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준, 그러니까 매수자가 있어줘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신다면 분명히 완료된 부분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실 수 있겠고요.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항암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 건데, 오늘 준비한 종목도 항암주입니다. 그 왜 항암주를 봐야 되느냐. 네. 자, 결국에는 가장 시장이 컸고 그냥 가장 대표적인 신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그 분야 안에서 우리가 판단해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화학 항암제, 그 두 번째 표적, 그 세 번째는 면역 항암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시간 관계상 이제 대사 항암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학 항암제는 말 그대로 암세포가 있어요. 네. 그럼 그 암세포를 공격을 합니다. 이 치료제가 공격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암세포 옆에는 정상적인 세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까지 다 썩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부작용이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막 머리도 빠지시고 네, 구토도 맞습니다. 하시고 뭐 네네. 그런 그쵸? 부작용 발생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 2세대 표적 항암제. 표적 딱 찍어 준단 말이죠. 타겟이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암에 대해서 세포가 있으면 거기에 원인적인 부분에 물질이 있을 거예요. 그 물질을 뽑아내서 그 물질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대신에 이거는 또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암세포는 사멸될 수 있는데 여러 번 주사를 주입하다 보면 몸에 내성이 생겨요. 처음에는 효과를 100을 봤다면 그 다음에는 90을 보고 80을 보고 70을 보고 어느 순간에는 효과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게 면역 항암제. 자, 여기에서는 단어 두 개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T세포라는 단어, 그 두 번째는 CAR-T세포라는 단어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T세포, CAR-T세포 네, 두 가지. 맞습니다. 뭐 결국에 T세포라는 게 면역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는 일반적으로 면역이 다 돼요. 근데 그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T세포입니다. T세포. 네, 그러면 거기에서 T세포를 갑옷을 입히고 좀 더 공격력을 심어주는 것이 CAR-T세포예요. 자,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예.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몰라도 됩니다. 자, 이제까지 필기하셨던 분들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지금부터 연필 손 떼세요. 이게 핵심 아니었어요? 아니, 아니죠. 제가 뭡니까? 종목 선생님이잖아요. 제가 콕 종목을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표적 항암제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면역 항암제. 맞습니다. 자, 요 기업들은 다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첫 번째, JW 중해제약. 요게, 발음 기호입니다. 요거 보시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한미약품, 종근당, 제일약품, 네오팜.
유한양이 일양약품, 일동제약, 한독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에 이 기업들이 중요한 것이 표적 항암제는 현재 캐시카우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AACR 그러니까 미국의 항암협회에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 그리고 종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오늘 먼저 네오팜 한번 같이 볼게요. 네오팜 뭐 화장품 만들지 않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 네오팜 맞아요. 근데 이 업체가 표적 항암제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오늘 급등장에서 나오고 있죠. 예. 그런데 앞에서 주가를 지금까지 한번 같이 보시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화장품으로 이만큼 올라왔던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항암에 대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계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느 순간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자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현재 이 자리까지 다시 한번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있습니다. 빠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위치적인 부분에 놓여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본론을 넘어가서 자 표적 항암제에 대해서 요 기업들 다 기억을 조금 하셔야 되겠고요. 유한양행이 얼마 전에 레이저 티닙 기술 이전 했죠? 그 부분 자체가 바로 이 표적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도 좀 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항암제 관련주. 네, 맞습니다. 면역 항암제. 말 그대로 앞에서 얘기를 했던 최근에 뜨고 있는 항암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3세대 항암제. 네, 맞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녹십자 셀 보면 이뮨셀 AC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꾸준히 뭐랄까 매출 자체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던 기업이었죠. 그리고 애플론, 그리고 뭐 제넥신, 그리고 파맵신 이런 기업들 지금 신고가를 갔던 종목군들입니다. 한번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기업들도. 자, 유틸렉스도 있고요. 유틸렉스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유틸렉스를 한번 같이 보시면 현재 기술 특례 기업은 6만 원에 상장되고 난 다음에 현재 13만 7천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이 기업도 적자 기업이에요. 그렇지만 올라갔던 이유는 바로 항암에 대한 면역 항암제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마찬가지로 앱클론도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상장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올랐죠. 저희 9만 원까지 올랐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 보이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 것도 지금 면역 항암제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제넥신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넥신도 중요합니다. 제넥신. 네. 이야, 진짜 많이 올랐죠. 네.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AACR에 참석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항암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상당한 뭐랄까 이런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는 걸 누가 그러는데 제넥신을 있습니다. 9만 원에 네. 추천을 하던데요. 가격자리도 한번 봐주실래요? 9만 원요? 뭐 괜찮죠. 네. 뭐 9만 원도 괜찮은데 자 한번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시면 앞에서 이제 올라왔던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소아 당뇨에 대한 그 부분 자체에 반영이 됐고 지금이 조정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을 찍었다고 보셔야 돼요. 바닥에 넘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 추종의 원칙에 따라 추가된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더 면역 항암제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찾아보시다 보면 면역 항암제도 그렇고 표적 항암제도 엄청나게 많아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추격시켜서 보여드리는 것은 이 정도 기업들은 그래도 신빙성이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기업들 좀 더 기억을 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특집이 아니라 항암제 특집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 밤새 내내 공부하셔서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 이 자료 저희 무료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머니투데이 기사 검색해보시면 PPT 자료 첨부할 테니까요. 거기서 꼭 찾아서 주말 동안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개 가까운 종목 골라오셨는데 부담 바로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망주 공개요. 자, 여러분들 이 종목군들 좋은 종목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좀 더 퀄리티가 있겠죠. 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한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독 유망주로 자,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한독 같은 경우에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그림이 있어요. 자, 반은 영어고요. 그리고 한글은 조금 있어요. 우리가 하얀 거는 백지고요. 검은 거는 펜인 그 글씨인데, 아시네, 그 좀 해석 좀. 아, 못해요. 해주세요. 자, 네,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니까 주식 혼자 힘든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해석 다 했습니다. 뭐냐면 그냥 안에 항암이 있는데 거기 억제제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신약개발을 하고 있고 맨 밑에 이거 중요합니다. 한독이 개발을 했다. 밑에 한독이라고 영어로 적혔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한독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항암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의 주가는 어떠냐면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차트적으로 여기에서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에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지금 빠져버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올라오고 있는 자리거든요.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자 월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여전히 고가 권역 자체가 돌파가 되지 않고 있고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미국에 대한 신약 업체를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바닥 권역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에 대한 반등 기대감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에 놓여있다고 판단한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주가 한번 볼게요. 오늘 바닥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데 앞서서 어제 억제가 있었거든요. 바로 자사주를 처분했다는 뉴스인데 14만 주예요.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요 종목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네. 좀 공개를 할게요. 자 일단 매수가는 제가 네. 3만 5,000원, 3만 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28,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그림으로 일동제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 유망주로 주셨습니다. 네. 자 일동제약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 그림을 잠깐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100% 다 영어예요. 밑에 일동제약이 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임상 일상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마찬가지로 지금 일동제약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자리에서 주가가 바닥 찍고 난 다음에 돌아서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는 21,000원에서 21,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2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결국 고르고 골라 압축된 유망주는 한독과 일동제약이었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